오랜더의 그 앱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설정해 보면 일반을 누르게 되면 테마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따뜻한 모드, 밝은 모드, 어두운 모드 이렇게 있죠. 따뜻한 모드는 기존의 오랜더 앱의 그 갈색, 흔히 똥색으로 얘기하는 그 색상이고, 밝은 모드는 흰색, 어두운 모드는 블랙인데요. 지금 현재 블랙으로 지금 해놓은 그앱 상태인데, 마치 그 룬을 블랙으로 해서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똥색만 보다가 블랙으로 보니까 되게 좋은데, 이걸 한번 흰색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. 밝은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, 밝은 모드는 흰색으로 해서 깔끔하네요. 다시 예전에 그 오리지널 한번 똥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똥색으로 바꾸면, 똥색도 예전에 그 칙칙한 색에서 조금 밝은 색으로 돼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, 색상을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게, 새로 바뀐 그 오렌더 앱의 좋은 점인 것 같고, 그리고 기타 뭐 설정에서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. 바뀐 게 없는 것 같고, 큰 변화는 없지만 볼때좀더 편안한 것 같고, 아직 뭐 이건 제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지금 살짝 만져보는 거라 아직 그 디테일한 어떤 장단점은 파악은 못했습니다. 오렌더 앱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다는 거. 이상으로 일단 종료를 할게요.